안녕하세요, 부피디입니다. 오늘은 프리버즈 아콘 프리버즈 N3S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져왔습니다. 제가 그 네이버 쇼핑에서 요 아콘에서 행사를 그러니까 무료 체험 행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LG의 V20 핸드폰 샀을 때 처음 받아봤거든요. 유저 쓰다가 블루투스면 진짜 편해요. 그러니까 솔직히 V20이 음질이 죽인다고 그래서 거기 동봉되어 있는 원래 번들 이어폰을 끼긴 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블루투스 이어폰 쓰기가 진짜 편하거든요. 그러니까 막 지하철 타다 보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뭔지 아시죠? 이렇게 막 걸리고 막 그런 게 없어요. 그리고 뭐 볼 때나 전화할 때나 뭐 그런 거 어쨌건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너무 좋아가지고 아 와이프 따라 사셔야겠다라는 찰나에 요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요 제품을 받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쨌건 요거를 제가 며칠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잠깐 개봉기 보시고요. 네, 박스를 뜯었습니다. 아콘 프리버즈 N3S. 네, 보이시죠? 우선 요거는 좀 보고요. 요거 파우치가 들어있더라고요. 여기서 놓고 다니라고. 일반적으로 그 내 블루투스는 형상 요게 아닌 이상은 이런 데 듣기가 힘든데 요거는 형상 기억 합금 넥 밴드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파우치 들어가 있고요. 박스를 한번 볼까요? 뭐가 들었지? 그치. 네, 여기 라인 캡이랑 라인 있네요. 이건 뭐 그리고 사용 설명서 이거는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고 자 블루투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이프를 위해서 흰색을 골랐습니다. 보이시죠? 약간 마감이 약간 네. 뭐라고 해야 되나? 반들반들 해야 되다거나? 예, 그렇구요. 확실히 형상기억, 오, 장난 아닌데? 요건 괜찮은 것 같아요. 무게는 제가 원래 끼던 이게 LG V20 샀을 때 받은 사은품이거든요. 보통 기억, 요 넥 부분이 플라스틱이거든요. 그래서 요게 좀 약간 처음에는 신경 쓰이긴 해요. 처음 사용할 때. 요거는 어떨지는 제가 직접 안에 만져보면 약간 겉에 이제 비닐로 되어 있다가 안에 예 뭐 쇠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예,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네 예,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플레이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. 이것도 네, 이렇게 밴드밴드해요. 하이브리드 가볍기도 하고 여기 통화 버튼 있고. 그리고 충전하는 데는 여기 있겠죠? 보통 네 여기 있습니다. 이게 마이크로 5핀이에요. 그러니까 C타입은 아니고 일반적인 핸드폰 옛날 거 여기서 이렇게 충전합니다. 지금 스펙상으로는 충전 시간은 2시간 내외고 대기 통화 대기는 최대 10일 그 다음에 통화는 최대 14시간 음악 재생은 최대 12시간입니다. 대박입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사실 크게 뭐 이런 것들은 특이할 만한 게 없죠. 오! 온하니까 진동이 있는데요? 이건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해. 진동이 생각보다 되게 세요. 오호. 자 요걸 차고 출근길에 이걸 차고 회사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녀석을 예, 며칠 동안 써봤습니다. 정말 이 블루투스 이어폰 프리버즈 N3S 이 녀석 베이스 진짜 세요. 제가 개인적으로 라그막하고 댄스막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이거 쓰기 전에 블루투스는 그 핸드폰의 음향을 베이스를 되게 많이 올려놨었거든요. 근데 이 녀석을 쓰니까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베이스 좀 낮춰야 할 정도로 베이스가 되게 셉니다. 그래서 추천할 곡은 뭐 다 좋아하시겠지만 그 U2의 With or Without You 노래 들을 때 초반에 인트로가 베이스가 시작되거든요. 오 장난 아니에요. 요거 들으니까 요거 형상기억하고 요거 되게 편하더라고요. 되게 착 달라붙으면서 솔직히 막 다뤄도 너무 심한가 네 되게 위험하지 않은 느낌 혹시나 부러질까 뭐 그런 거 느낌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베이스를 좋아하시는
댄스 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추천드리고요. 근데 사실 이제 장점만 얘기하면 완전히 뭐 물론 협찬 그러니까 뭐 이벤트로 당첨되긴 했지만 약간의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조금 불편했던 점은 뭐냐면 우선은 이어폰을 뺄 때 소리가 좀 커요. 이 소리가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지하철에서 이걸 한번 빼봤거든요. 사람들이 쳐다봐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어폰은 사람도 없을 때 빼시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그 LG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그 블루투스 이어폰에 비해서는 확실히 음악 감상용으로는 이 녀석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. 베이스가 장난 아닙니다. 공간감이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뭐 그런 묘한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블루투스 근데 사실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 베이스가 좀 좋다는 거는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뭐 이쪽 전문가 아니어서 뭐 있겠죠. 있긴 있겠지만 좋은 기회에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해 줘서 좋았고요.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께도 분명히 추천드릴 수 있는 그리고 가격대가 괜찮아요. 진짜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 가격대 이 정도의 가격대에 이 정도의 베이스면 괜찮지 않나?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어쨌건 지금까지 폭피디였습니다.